감독관님, 도시 경계 부근에서 나타난 이방인입니다. 살아있는 필멸자로 추정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또한 예상치 못한 전개군요.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보스에 따르는 자 모두 나락은 극악무도한 영혼을 영원히 봉인하기 위한 곳이며 돌파할 수 없다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필멸자의 탈출은 곧 감옥이 약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추방단 한 자. 카드는 카시아, 목적의 길을 찬미하라고. 드디어 심판관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발연을 허락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논한 간수의 적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분 앞으로 데려가겠다. 그분의 말씀을 대변하니라. 그분의 목소리에 축복을. 그분의 목소리에 축복을. 때와 같이 침묵과 정적을 유지하시는구나. 그대가 오리보스에 도착하자 심판관님께서 수많은 수행 끝에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셨다. 그분이 깨어나 축복받은 목적의 길을 다시 열어나가실 거라는 희망을 얻었지. 말로서는 당시의 영광을 표현하지 못하지. 내 친히 보여줄 테니 앞으로 나오거라. 기나긴 영겁의 세월 동안 어둠 땅은 완벽한 질서 속에 건재했다. 끝이 없는 사후의 세계, 그 중심에 자리한 불멸의 도시 오리보스의 빛을 받으며 필멸의 영혼들은 빠짐없이 심판관의 앞으로 왔다. 그리고 지혜로우신 그분께서는 지금의 영혼을 만든 이들 생전의 기억을 모두 들여다보셨다. 이 알물 바탕으로 심판관께서는 모든 영혼을 각자에게 마땅한 사후의 세계로 보내셨다. 하지만 공포가 몰아쳤던 그 순간 우리의 완벽한 질서가 조각난다. 그리하여 이곳에 없던 영혼도 그가 자애로운 자였든 잔혹한 자였든 정당한 사후의 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누구도 달아날 수 없는 나락의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령의 수급이 중단되자 어둠 땅은 가뭄이 덜어지고 여러 영역 간의 교류는 사라지게 되었고 오리보스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의 마음에 싹 트고 말았지. 이방인이 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필멸자여? 진정해라. 나는 올바른 볼드라고 있다. 여기 기사단과 함께 도우러 왔다. 저들의 영혼에서도 나락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락을 탈출하는 방법을 찾은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실바나스 윈들 러너가 수하들을 보내 납치했다. 날개 달린 어둠의 존재들이 그들을 사슬 올감매 조각난 하늘 건너편으로 끌고 간 것이지. 승천의 보루에 날개 달린 키리안이 영혼을 필멸의 세계에서 어둠 땅으로 인솔하지. 사슬로 묶진 않는다. 나락에 더럽혀지지 않은 고결한 이들이니.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필멸자 친구가 가진 유일한 단서 같습니다. 길을 열어주는 건 우리 몫이고요. 카시에르 감독관, 이 필멸자를 전의의 고리로 데려가거라. 우리의 남은 영으로
승천의 보루로 통하는 길을 열어주도록. 길을 벗어나지 마세요. 맙소사, 길이 열린 건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키리안이 나락을 섬긴다고? 말도 안 돼요.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제가 안내자를 가동한 것을 감지했나 봅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필멸자요. 어째서 네미스를 가동한 거지? 명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지 알 텐데. 안녕히 가십시오. 승천자시여, 신입이 나락에서 키리안을 봤다는 불길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당장 집정관님께 알려야 합니다. 음울한 운명이구나. 허나 심판관께서 그리 판단하셨다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죄수가 아닌 자발적인 하수인이었다고 합니다. 집정관님을 꼭 뵈야 합니다. 집정관님을 알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 길을 걸어 승천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니라. 나락을 섬기는 키리안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었단 말이야? 집정관님께서 안 믿으시는 걸지도 모르지. 결국 한 열망자의 증언일 뿐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니콜론을 찾아 무사한지 확인해보거라. 이렇게 늦다니. 선택은 자네 몫일세. 찾아오는 법은 알겠지? 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길은 길고 굽어져 있습니다. 오시죠. 에리디아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저만 불만을 품은 게 아니군요. 이 사원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열망자들이 고통받는지. 제 의심이 커지기만 합니다. 충성의 사원에 가야겠습니다. 시간이 헬라고스, 청지기를 살피거라. 열망자여, 따라오거라. 이 사도의 고통을 진정시킬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물을 다해라. 사도여, 네가 익히 아는 의식이지 않더냐. 마음을 열고 종소리가 정화하도록 맡기거라. 예, 한데 왜 고통스러운 겁니까? 전 저들을 구하지 못했어요. 저 자신조차 구하지 못했어요. 니콜론, 정녕 이 방법밖에 없다면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지금은 널 도울 수 없다. 허나 충성의 사원은 가능할지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올 겁니다. 그 곁에 저도 함께 할 겁니다. 말해보거라. 아무것도 아니. 에리디아님, 수호물이! 놈들이!
지켜라. 너희 지도자와 할 말이 있다. 이번만큼은 그냥 보내주마. 클레이아, 당장 사람들을 대피시키십시오. 충성의 손. 네 사원은 우리가 차지했다. 머제나 네 용장도 최후를 맞이할 테지.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창궁을 누비는 거다. 거절한다. 어쩔 수 없군. 이탈자는 승리하리라. 필멸자여, 이쪽으로. 고민이 있으십니까?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수적으로 불리하고 타락한 기도용 종이 저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를 상대할 순 없지만 그 틈을 타서 종을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목숨을 거두고 싶진 않다, 영혼 결속자여. 허나 계속한다면 어쩔 수 없다.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지? 이유는 알 텐데, 눈앞에 놓인 진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일이다. 제 망치로 종을 정화하십시오. 참된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도록. 이런 학살극을 정당화한단 말이더냐? 하나 남았습니다. 집중하시길. 그런데도 내 과거의 삶은 떠오르지 않았다. 내 가족도. 편견 없이 영혼을 인도하려면 잊어야만 해. 너도 알지 않나? 그릇된 길을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구나. 내가 그 눈을 뜨게 해주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다, 리소니아. 끝을 내자. 우린 끝나지 않았다! 잠시만요. 어디 구해볼 테면 구해봐라. 그녀는 이미 진실을 봤다. 나락인 이놈들을 모두 데려갈 거다. 이제 그만 끝을 내야겠군. 저 힘은 말도 안 돼. 용장의 힘을 시험하다니 어리석구나. 네 진실을 파헤쳐주마. 네 종말도 다가올 것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의 손이여, 그대는 회복될 때까지 여기 머물도록. 내 반드시 돌아올 터이니. 예, 용장님. 리소니아의 영혼은 나락에서 뒤틀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 조각을 모든 키리안의 기억을 보관하는 기억의 구심점으로 가져가십시오. 운명이 우리 편이라면 리소니아의 기억이 답을 알려줄 겁니다. 전 여기서 있었던 일을 집장관님께 알리고
희생된 이들을 보상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집정관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는 무사해. 복수기는 왜 먼저 보내셨습니까? 지금부터 알려줄 걸 수용하긴 그자의 시야가 좁다. 승천의 보루를 위해 투쟁하는 건 우리만이 아니다. 다른 힘도 있지. 네가 순수의 사원을 점령하면 우리도 행동에 나설 것이다. 힘을 합쳐 원대한 업적을 세우는 거다. 한 곳을 더 점령한다면. 알겠습니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사실이었군요. 이탈자는 나락과 한통속이에요. 군정관님, 집정관님께 급히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순수의 상원에서 온 자들이구나. 알았다. 마침내 집정관님을 알현하는 날이 오다니.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용장들은 이미 모여 집정관님을 기다리고 있다. 네 발언을 허가하기 전까지는 경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리소니아의 기억은 명백하다, 데보스. 그대가 나락에 빠지게 하였다. 리소니아, 그녀 마음속에 어둠이 잠식했을 줄은 몰랐다. 이건 심각한 소식이오, 베시푸네. 정작 집정관님은 예전에 비슷한 소식을 듣고도 아무 반응도 없으셨소. 상황이 바뀌었다. 이탈자에 대해 고해보거라. 믿음을 잃은 자들이 대다수며 구원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오나 나라 그 자체의 힘을 다룰 만큼 타락한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필멸자는 간수를 섬기는 승천자와 맞선 바 있습니다. 리소니아뿐만이 아닙니다. 이탈자의 다음 공격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쨌든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생각하기도 힘든 일을 고하는구나. 다만 경계를 소홀히 해선 아니 될 터. 용장들은 각자의 사원으로 돌아가라. 아드레스테스는 수호물을 살피리고. 필멸자여, 너도 역할을 하나 맡게 될 것 같구나. 어떤 일이 전개될지 지켜보겠노라. 책무를 다하거라. 좋아요. 충성이 수호물이 활성화됐습니다. 승천의 보루와 집정관님을 위한 의무를 성찰 중인 기회는 안정해. 순수의 수호물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탈자가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겠네요. 겸손의 수호물은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자들이 지혜의 사원에는 모든 키리안의 과거 기억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수호물이 멀쩡해 마음이 놓이네요. 용기의 수호물이 건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리석구나. 이탈자들이 집정관을 이길 것이다. 군정관님께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합의했던 대로 수호물을 파괴했습니다. 잘 됐군. 우리 동맹은 공격 준비를 마쳐두었다. 기리안의 사원은 무너지고 집정관의 통치는 막을 내리리라.